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3일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K가 책임진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 시황방송에서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장 폭락입니다. 4.78%입니까? 폭락 나왔어요. 그죠? 4.38%군요. 그러나 오늘 끝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투매 더 나온다. 왜냐하면 개인이 손을 안 들어요. 자, 장이 폭락하면서 바이오주 10% 이상씩 빠졌고 했는데도 손을 안 들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개파락으로 두들맞으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반대매매. 그리고 신용 풀빵했던 사람들, 미술 쓴 사람들 다 반대매매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푹 빠져요. 일단 그렇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던 셀트리온 결국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거 짧게 끊은, 오늘 장 초반에 짧게 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럼 손실폭이 별로 안 컸었는데, 자, 직장인들 대응 잘 못한 사람들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청산하면 별로 손실폭 없거나 조그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전도 실패했습니다.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대밀려 버렸기 때문에, 자, 26만 9천원 정도에서 다 손절 나왔고요. 자, 계획대로 한 거고 전략대로 한 거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한 4%대 정도 하락 맞았으니까요. 그쵸? 그러나 셀트리온 삼행제 나머지 종목들 상당히 낙폭 컸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의견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10% 안 두들맞았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10% 안 두들맞았어요. 분명히 코스닥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반드시 끊고 셀트리온을 집중하자 그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고 있고요. 쳐다볼 필요 없고요. HLB 또 빠지고 있습니다. 신라젠 또 빠지고 있어요. 13%. 네이처셀 30% 20% 10% 이후에 또 15% 빠지고 있어요. 5천원 보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비교적 높은 확률로 계속 맞아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참고로 해보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상위 코스닥 시총상위가 대체적으로 바이오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폭락입니다. 폭락. 그죠? 버틸 수가 없겠죠.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전부 다 카카오 하나 빼고, 카카오는 그죠? 견조합니다. 카카오 빼고는 나머지 제가 드린 말씀드린 종목은 접근 금지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잠깐 말씀드린 뭐 LG 생활건강이나 신세계는 뭐 그나마 그만한데 뭐 아무도 접근하신 분 없는 것 같고요. 자, 소마기는 피해 가야 됩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계 자금이 뱅크런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저번주부터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1131원입니다 1131원 여기 기준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5원이에요 20 얼마 올랐습니까? 80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80원이 절대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게 오른게 그죠? 그래서 이거 안정되기 전에는 일부 수출주 빼고는 별로 안 좋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우려하던 현실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계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오히려 빠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환차손 때문에. 가만자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한번 보죠. 저 코스닥 지금 며칠입니까? 6일째 빠져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듬성듬성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여타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 시장 크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미국도 여기 저항 가볍게 띄워놓고 위에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독일은 돌파 이후에 좀 그렇지만
중국 오늘 추가로 1% 상승입니다. 중국 보이십니까? 니케이. 니케이는 좀 빠졌네요. 그죠? 그러나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하고 우리나라처럼 밑으로 푹 처져가지고 빠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힘 한번 못 쓰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힘 한번. 그죠? 자, 코스닥은 아마 내일 더 빠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몇 분들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을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위험, 코스닥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했고요.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빠지면 던졌어야 되고, 코스피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 외에는 잘 컨트롤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는 잘안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견조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장기용으로는 별로 손색이 없어요. 오늘 외국인 던져도 이거는 외국계 들어왔네요. 그리고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기관 샀어요. 3일째 사고 있고. 자,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하루 삐끔 빠지고 5일 사고 있어요. 5일. 그래서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홀딩 그랬어요. 안 빠졌습니다. 일단 불었습니다. 하키님, 저거 뭐야? 셀트리온 30만한테 가지고 있댔어요.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직장인은 러프하게 대응해야 된다 했습니다. 미리 던져야 돼요. 어느 정도 삐리삐리 하면, 아니면 30분에 한 번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아니면 던져야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제가 말했던 어제라도 던졌다 칩시다. 10% 안 가졌잖아. 10% 제가 사라 그랬습니까? 이거 던져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계속 위험 고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야기 안한 지가 제법 됐어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아서 던져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만 집중할 겁니다. 만약에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어저께 들어가도 들어갔고, 그죠? 짧게 끊었으면 손실이 별로 없고, 여기서 베팅했는데 실패했고, 그렇습니다. 뭐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짧게는 한 2% 이내, 2%도 아니죠. 여기 28만 4천원이니까 28만원에 던졌다 했거든요. 기업님이. 그럼 4천원 빠졌어요. 4천원이면 1점 몇 프로 빠졌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자 해서 빠졌으니까 토탈한 2점 몇 프로 빠졌을 테고, 자, 장중에 대응 못했던 사람들, 직장인들은 좀 손실폭이 있을 겁니다. 4% 정도. 4%에서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하이닉스 5% 매수. 81,500원. 근데 좀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다. 뉴스가 뜨긴 뜨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나중에 할 때까지 돈 들고 있자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한번 반동 줄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돈딱 들고 기다리십시오. 전부 다. 아유, 내 중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히 코스닥 저거 한번 빠지면 장난하게 빠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6일 동안 사고 있거든요. 개인이 뭐겠어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밑으로 박살나면 다 우두두둑 다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물량, 뭐 스탁론, 미수 물량 이런 거다 있기 때문에 자동 로스크 다 나옵니다. 시장가로. 그러면 진짜 뭐 사이드카노 뭐 난리 한칠것 같아요. 안만 봐도. 하이닉스 전 별로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불안한데, 은봉이 제가 언제 사라 그러죠? 양봉 때 사라 그러는데 은봉이 7% 빠졌어요. 7% 돌려내지도 못했어요.
밑도 더 추가로 빠졌어요. 물론 본인은 작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그 매수 단가는 아닙니다. 매수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강하게 깨지면 안 돼요. 깨지더라도 스무스하게 깨지고 양봉 쓸때 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이닉스 다 던졌다. 반도체 고점 논란. 이틀 전엔가는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먹여 살리네. 어쩌네 저쩌네 하더니 오늘 반도체 고점 논란 보이십니까? 뉴스가 이따구로 나와요. 아이고, 참. 저는 뉴스 따위 안 봐요. 그래서 보면 뭐합니까? 좋다 그러면 이 빠진데 안팔 거예요.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뉴스가 하이닉스 좋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래 빠지면 안팔 거냐고요. 팔아야죠. 뉴스가 안 믿어요. 저는 오로지 흐름만 믿어요. 차트의 흐름만. 그리고 수급만 믿습니다. 기관의 외국인 들어오는가. 안 그래도 뭐 리포트 삼성전자가 더 낫네요. 전에 뭐 리포트 나왔다는 거 얼핏 본거 있는데 정확도에 의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해가 보내주더군요. 그 뉴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리고 코스닥은 쳐다보지 말자 그랬으니까 코스닥을 제외한다면 셀트리온 삼행제 일단 제외하고요. 이거 셀트리온 빼고는 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그나마 뭐 양호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하나 박살났고 이거 두 개는 오히려 짧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괜찮을 뻔도 했는데 말씀은 크게 강하게는 안 드렸어요. 사실 카카오는 뭐 플러스권인 것 같고 분할 매수도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여기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었고 일단은 다 팔지 말자 했는데 오늘 빠진 거 봤으면 다 팔았으면 뭐 상관없는 거고 손실 구간도 아니고요. 취해서 건설도 44,000원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때 44,000원입니다 그냥. 야, 삼성전기는 안 빠지면 한번 덤벼봐야 되겠습니다. 위로 올려. 지금 말고요. 휴 플러스도 0.34% 밖에 안 빠졌어요. 오뚜기 괜찮다 했는데 올랐어요 오히려. 카페 24 고점이니까 그렇구요. 이거 코스닥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코스닥. 네이버 뭐 관심 종목인데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거 코스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 현대차도 뭐 여기 살수 있었다 했는데 올라갔잖아 오늘. 우리는 좀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추세가 어떻게 돼 가는가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 유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고스당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안 팔았으면 내일 지옥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왜? 수급이 그렇거든요. 수급이 기관 찔끔 140억 사주고 기관에 외국인 패대기 치는데 갈것 같아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절대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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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원어원 노래 같은데 네버 네버 네버. 오늘 농담할 때도 아니긴 아닌데 하,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이 더더군다나 공매도 세력까지 만약에 붙었다면 더 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진짜 할 이야기가 없네요. 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코스닥은 전부 그렇습니다. 정리하죠. 당분간 바이오주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50만을 가네 100만을 가네 다 꿈나라 이야기입니다. 꿈나라 이야기고 비중 거의 남기지 말고 축소하시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산 매수가 사는 순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진 대응하시는 겁니다.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그 전략대로 했을 때 손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동매매 한다든지 던져야 되는데 하면서 버티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손실난 것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좀 휴식하시고 마음 좀 추스리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